개인적으로는 진짜 바람은 더 고급화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용하는 비용이 좀 더 내더라도, 비용을 좀 내더라도 내가 아끼는 차로 좋은 곳 가서 좀 분위기 좋은 데 가서 항상 세차할 수 있게끔 한 번 더 네. 하면 전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생겨나는 그런 매장들에 제가 네네. 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첫째 부지 확보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쩌면 이게 자꾸 뭐 창업 쪽하고도 연관된 부분인데 예나 지금이나 예전에 IMF 유행 이후에는 그때 한때 유행할 때는 생계형 창업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어쩌면 약간의 투자형 창업도 있어요. 네.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러나 대부분 전 재산을 올인하는 그런 투자. 네. 그러면은 저희들이 정말로 확신이 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니면은 보수적으로 바라봐 줘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땅을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제가 하지 마세요 하는 게 거의 90% 이상.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렇게 해서 이번 인천 간석점에 오픈하신 그 회장님도 네. 땅을 한 1년 정도 찾으셨는데 제가 전부 하지 마시라. 그러다가 그 땅은 보고는 바로 계약하세요. 그리고 지난주 오픈했어요. 원래 저 호텔 하시던 회장님이신데 그 인건비나 네. 요즘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도 힘들어지고 호텔도 그렇고 뭐 식당도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그 공사 지금 한 4개월 정도 하고 지난주에 오픈했는데 너무 만족스러워하시고 오픈하자마자 뭐 공부한 것도 없는데 풀로 돌아가고 있어요. 와, 예전부터 제가 이쪽 시장에서 이제 시공 일을 하면서도 이제 소식은 많이 들었어요. 엄청 까다롭게 50조는 안 내준다, 지점을. 제가 잘나서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소문 그대로였어요. 사실 뭐 입주 조건도 엄청 까다롭게 보고 뭐 막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다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로얄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단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맨 처음 여기 와서 우연찮게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됐고 그래서 또 저도 뭐 하나밖에 생각 안 하고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 재산을 투자하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네. 정말로 보수적으로 바라봐 줘야 되고 맞아요. 우리가 기계 제조해서 기계 한 대 파는 수익 갖고 사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 마진, 박한 마진을 가지고 맞아요. 왜냐하면 로열티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회사가 유지하는 그 비결은 사실 직영점 직영점에서 안정적인 어떤 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네. 마련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사업주분들도 우리가 기계 한 대 더 팔아먹는 그런 것보다는 진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사례들을 속속 남겨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매장 많이 내는 거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 궁금해지네. 그 워시촌 지금 현재 매장이 몇 개나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든크로스 쪽으로 약 한 800개. 그것도 물론 이제 땅이 개발되면서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워시존으로 새로운 브랜드가 시작된 지가 7년째인데. 네. 이제 한 120개 정도. 생각보다 적구나. 7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래도 그만큼 좀 까다롭다는 건 좀 확 맞네요. 시장 소문이. 아니 그 뭐 좋은 쪽이죠. 아니 네. 그냥 꼬막이 봐주신 거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했을 때는 상권의 열악함이나 또 그 주변의 맞아요. 도로 여건이라든가 뭐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그리고 그쪽에 주로 주 상권의 거주자들의 뭐 연령대라든가 네. 특성 이런 걸 봤을 때는 기대치를 많이 낮춰드려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게 그 한참 셀프세차장이 막 한 3년도부터 지금까지도 좀 오긴 하는데 이 세차장 오픈이 붐이 일어날 때가 좀 있었어요. 잠시 동안 한 5년 정도 전이죠. 너도나도 시공사가 생겨나고 너도나도 기계 만들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물론 이 시장에서 일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정말 중구난방으로 프랜차이즈를 내줬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세차장 옆에 세차장 있고 건너편에 또 세차장 있고 주유소 안에 무슨 세차장 있고 이런 동네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조업 하는 시공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 기계를 하나라도 더 갖다 팔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맞아요. 제조 들어간 게 빨리 더 팔아야 되고 아니면 리모델링을 권유하던가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주변에 세차장들이 좀 많고 이름 없는 브랜드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피해 아닌 피해를 입으셨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확실히 좀 워시존 제외하고서는 좀 중구난방적으로 브랜드나 세차장 매장을 내줬던 경우가 좀 많았다는 거. 제가 과거의 영상에 이제 셀프 세차장 비용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요? 이런 그 질문에 답변을 보통 그때 한 5년 정도 당시죠. 한 배에 짓는데 한 5천 정도 생각해야 되고 실내는 한 배한테 한 1억 정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니까는 거짓말한다. 무슨 그 골조 몇 개 세우고서 세차장에 무슨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네 이런 말을 제가 한번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부정적인 댓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토목하는 친구 있고 뭐 건축하는 친구 있다 근데 알아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더라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뭐 기계 원가하고 뭐 베이 공사 비용 그거는 뭐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그러나 이제 뭐 여기저기 보급 그런 장치들도 들어가고 네네. 요즘은 뭐 실외 세차장도 차광막 트라스 이런 게 전부 자동으로 접었다 폈다도 이루어지고 건물은 또 디자인 컨셉으로 인테리어까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실외 세차장 같은 경우도 7, 8베이를 기본으로 두고 있고 네. 부지는 보통 한 300평 정도 그게 이제 보통이라고 봤을 때 한 전체 창업 비용은 한 4억 드는 거는 맞습니다. 그 정도. 그걸 단순하게 베이로 나눌 수는 없는 거죠. 맞아요. 네.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조금 차이는 있고 실내 게러지 세차장 같은 경우는 구의점도 그랬고 저희 강동점도 그렇고 기존에 창고형 건물이 있던 거를 재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이게 남은 땅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는 이런 실외 세차장보다 더 적게 들어갑니다. 오. 네. 근데 그런 입맛에 맞는 찾기 엄청 어렵죠.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나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평균적 단가를 아까 베이별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과거 세차장 비용, 창업 비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되게 많으세요. 맞습니다. 지금 세차장이 정말 발전을 많이 함에 따라 당연히 창업의 단가나 뭐 공사의 단가는 당연히 올라가 있는데 엄청 옛날 이야기 듣고 오신 분들 물론 자재비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랐지만 인건비도 올랐고 네. 하지만은 장치 비용들도 예전에 없던 장치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네. 열선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온수 보일러 시스템 고압수에 전부 온수가 나오게 하는 네. 그런 것들 아까 트러스 자동 차광막 그런 없던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요즘 이제 세차장이 제 생각에 좀 많이 생겼다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도 조금 생각이 드는데 시공사 대표님 입장으로 보셨을 때 이쪽 창업에 아직도 비전이 있을까라는 질문은 이게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펼쳐지고 하면 주유소는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동차는 그게 무인이 됐든 뭐 자율주행이 됐든 네네. 전기차가 됐든 자동차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차 부분의 수요는 넘쳐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부지의 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공급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줄 서고 미어터지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뭐 손세차는 인건비나 이런 인력 관리 때문에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네. 그러면은 자동세차와 셀프세차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뭐 공급 부족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나 경쟁력 있는 위치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죠. 요즘 보면은 워시존 게러지가 있는데 게러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더라? 프라이빗 게러지? 프라이빗 게러지요? 네. 네네. 그 컨셉은 네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네네. 프라이빗 게러지라고 하는 거는 실외 베일을 실내화해서 자동문을 달고 뭐 냉난방을 갖춰주겠죠 아무래도 네네네. 그러나 그거는 아마도 셀프 세차의 문화를 모르는 거 아닌가. 오. 그게 예, 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그 프라이빗 게러지를 저도 봤을 때 건폐율이나 뭐 그런
뭐 신규로 건물 짓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겨울에 축구하니까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네. 선호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세차 문화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무인 모텔이 아니거든요. 프라이빗 게러지라고 샷터가 딱 닫혀버리고 네네. 내가 그 안에서 편안하게 세차를 한다? 네네. 우울하지 않을까? 좀 그건 있어요. 네. 맞아요. 어디 뭐 내가 여친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도란도란 네. 이렇게 즐겁게 세차하는 그런 수요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네. 보통의 이 세차 매니아층들은 그 같이 하는 그 느낌, 분위기. 그렇죠. 저희들이 게러지를 마주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저 그거에 대한 불만도 조금 있었거든요. 네. 물론 미스트 물도 좀 네. 날리고 네네네네. 그래서 요즘은 여건만 된다면 통로 부분을 좀 더 넓혀주고 네네. 그다음에 또 환풍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의 보완이 많이 됐고 근데 일단은 다 좋지만은 네네.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전체적인 느낌 대접받는 느낌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잠깐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너무 다 잘 파악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나라하고 그 일본하고 거의 저하고 같은 시기에 일본에도 셀프 세차가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일본은 정착 못하고 자동 세차가 정착이 됐고 우리나라는 용케도 셀프 세차 문화가 정착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땅덩어리 조그만한 나라가 예. 땅도 미국같이 이렇게 넓지 않은데 네. 셀프 세차를 뭐 큰 부지도 없고 그 네. 한계는 맞아요. 근데 정착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같이 하자 그 다음에 뭔가 과시하고 싶어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 맞아. 우리가 페라리 끌고 가면은 솔직히 프라이빗 게러지 가겠냐 아니면 사람 많은 데 가겠냐 사람 많은 데 가서 시선을 좀 즐기지 그러니까 괜히 그러려고 산 찬데 또 그래서 뭐 세차하고 사진 찍고 맞아요, 네. 올리고 독특한 문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일본 그런 실용적인 문화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차건데 그냥 아직도 재산이고 뭔가 자랑거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수입차, 휴대폰도 2년이면 바꾸는 그런 맞아요. 문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셀프 세차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나. 와.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렇다. 진짜 되게 큰 그림이었어. 그 마주 보고 있는 그 베이. 와, 그래서 처음 알았네요. 전 진짜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우울하지 않을까요? 그 혼자 그 저기 예, 그 막힌 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겠네요. 그냥 감성적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좀 우울한 그런 느낌이 진짜 있기는 하죠. 그냥 정말 일적인 느낌으로 세차를 바라보게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거는 뭐 세차 매니아층들이 원하는 바는 아마 아닐 겁니다. 아니 가끔씩 우리가 야외베이 일자로 쭉 세차장 있으면은 세차하다가 해도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사람은 몇 명 있나, 뭐 옆에 사람은 뭐 쓰나 이런 것도 좀 보게 되고 왁스 박을 때도 이 사람은 괜히 뭐 쓰고 있나 이런 것도 좀 보게 되고 나는 좀 더 좋은 물건이면 꺼내놓고서 이제 고치왁스도 바르고 막 하는데 그게 진짜 있네요. 그래서 있네요.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네. 프라이빗 게러지 어쩔 수 없는 여건 속에서 프라이빗 게러지를 한다 하더라도 네네. 다른 컨셉으로 갈 거예요. 궁금하다. 그 비밀이에요. 보통 이렇게 유튜브 출연하면은 조금씩 이야기해주시고 하시는데. 아 너무 따라하니까 그렇지. 그게 되게 스트레스 많이. 아니 그건 아닌데. 심지어 저런 일들도 많았어요. 제가 사실 뭐 특허네 뭐 디자인 등록이네 등록은 다 해놔요. 네네. 심지어 짝퉁 버전까지도 등록해놔요. 아. 근데 그래놓고 제가 뭐 그걸 따라한다고 해서 소송 걸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네네. 저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먼저 개발해 놓은 걸 나중에 그걸 특허 받아갖고 저한테 쳐들어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참 이장 많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좀 그러네요. 이게 참. 그래서 뭐 어쨌든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호받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그렇게 해 놓은 거고 그리고 또 새로운 컨셉을 또 시장에 내놓고 할 때는 커튼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선보일 때. 네. 그러면 언제쯤일까요? 저희가 제일 먼저 가서 리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빈팀이라도 부지 확보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리뷰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번에 오픈한 신규로 오픈한 인천 간석점 게러지 거기도 14베이
거기도 뭐 카페나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을 거고. 네네. 이번에 또 천안에도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부분도 14베이 마주보고 있는 14베이 그런 비슷한 컨셉을 갖는데 인천 간석점도 이제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셔요. 오, 알겠습니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바닥 네. 부분이든 거기는 심지어 각 베이마다 네네. 그 탈수위까지 다 놨어요. 야, 확실히 저는 오늘 질문 중 여기 지금 내용 중 질문 중 하나가 현재 실내 세차장까지가 약간 3세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옷이 좀 게러지처럼요. 4세대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더 이상의 뭐 발전은 없.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아. 더 이제 나올 거대로 다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준비된 게 또 있다니 벌써 좀 기대되네요. 아,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네네. 그 게러지를 하고 싶긴 한데. 네. 어떤 때는 땅도 작고 건폐율이 안 나와서 네네. 프라이빗 게러지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형태들 네. 그런 거일 때 제가 이제 어쩌면 사업주들의 관점에서 바라봤고 거기에서 손님들을 최대한 게러지의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그냥 땅이 이렇게 해서 뭐 한 300평 정도가 있다고 치면 그 건폐율이란 게 뭐냐면은 땅에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느냐가 건폐율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그렇죠. 받을 면적이 네. 보통 뭐 주거지역이나 이런 거는 60% 네네. 그리고 자연녹지는 20%이기 때문에 네.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뭐 500평이 있다고 해도 100평밖에 못 지죠. 그렇죠. 바닥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또 맞춰서 이제 게러지 컨셉을 달리 가져갈 수 있는 와 새로운 또 창업의 시작이 또 열릴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거는. 아, 저는 근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그 물장사를. 아니죠, 계속 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뭐. 잘하고 계시는데. 네. 앞으로 한 30년은 더. 저는 그게 즐거움이란 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기계나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뭐 저도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네. 제일 좋은 거 쓰면 된다라는 그런 컨셉.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은 관여를 하는 거는 상권의 분석이라든가 디자인. 네. 그리고 동선. 전체적인 배치 네. 네,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제가 경험치가 제일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초기에 제가 동선을 잡아나가고 상권을 분석해 나가고 하는 거는 제가 뭐 문의 주시는 분들한테는 네. 성심껏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계 분야를 계속 만지다 보니까 세차기계 쪽만 계속 만졌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세차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정보를 교환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굉장한 아이템이라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럼 끝나고 나서 서로 한번 얘기해보고 누가 손해인지 한번 봐야 되겠네. 세알람이랑 콜라보를 기대를 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촬영하러 다니면서 한번 뭐 케미컬 쪽이나 뭐 이렇게 대표님들 만나 뵙지만은 이렇게 콜라보해서 자꾸 시장에 뭔가 변화가 나오는 게 센세이션이 자꾸 발생된다는 게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멈춰있던 시장에서 자꾸 움직임이 계속 있다는 게 그래서 대표님과도 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사실 의도됐다기보다는 네. 그거죠 뭐. 내가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네. 아쉬운 게 항상 나오거든요. 맞아요. 또 제가 못하는 부분에서도 그분도 전문가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는 어떻게 잘 얘기하다가 나도 그래 생각인데 하다 보니까는 좋은 아이템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문화적으로 봤을 때나 시장에서 봤을 때나요. 그래서 항상 방송을 하면서도 늘 세차 방법은 아직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저희가 세차 방법을 알려드리는 걸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서는 지금 이 시장에 대한 거나 이 시장이 변화하는 모습을 자꾸 좀 카메라로 담고 싶어요. 또 그래서 워시존이 새로운 게러지가 나올 때쯤 저희가 빨리 또 쫓아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곳이었네요 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또 뛰어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희가 일바타로 리뷰할 수 일바타가 뭐야 인마 대표님한테 일바타라니. 첫 번째 인마 저 알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가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유튜버네요. 하여튼 뭐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게 저로서는 영광이고 여기 그 애청자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드린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이고 네, 자주 불러주세요. 그래 저희가 자주 아직도 제가 네. 꺼내놓을 게 조금 더 남았습니다. 좀 있습니까? 그럼 다음 잠깐 촬영 날짜를 언제로 이제 사실 편하게 접근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창업하는 분들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전재산을 투자하는 그런 관점에서 업체들 말 다 듣지 마세요. 네.
다들 좋다 그러고 네. 자기네들이 최고라 그러고 저도 업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함부로 얘기는 못하고 단지 이제 저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진짜로 내 거다라는 생각 속에서 네. 정말 더 보수적으로 바라봐주고 하는 게 제가 할 역할이 아닌가 네. 그리고 셀프세차를 창업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운영하시는 분들이 됐든 또는 뭐 세차 동호인들이 됐든 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무 때나 전화 주셔요. 우리 본사로 전화 주시면은 네. 제가 정성껏 또 불편한 부분이든 뭐든 저도 귀담아 듣고 그렇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말씀드리고 내가 우리 가족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내가 가진 돈이 이건데 네.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가 그렇고 다들 어려운 시기에 그거를 어떻게든 또 뭔가 새로운 창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거 뭐 업체에서 몇 푼 수익을 위해서 아 나라도 그러지 말자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실속 없던 소리 들어요. 그래서 세알라 저희 쪽에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은 뭐 궁금하신 내용이 아마 있으셔서 이 영상을 아마 클릭하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또 그분을 저희가 찾아내야 이렇게 또 정보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하는 노력에 비해서 좀 많은 사랑을 이미 저희는 과분하게 받고 있어서 그걸로 저희는 이제 한 발 또 빠져 있고 필요하신 분과 필요하신 분끼리 서로 만나서 그래서 저희는 따로 협찬이나 광고 비용 이런 걸 안 받고 있어요. 네. 그렇게 그냥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쪽 시장에 접근을 잘 하셔서 좋은 분들 만나서 이쪽 시장에서 또 잘 되는 일만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세알람의도 바람입니다. 저희가 또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일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아무튼 오늘 자리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저희가 감사하죠. 저희가 영광입니다. 그래도 이 시장에서는 정말 뿌리가 깊은 제가 꼭 한번 만나뵙고 싶고 그리고 꼭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분이라 진짜 오늘이 참 기분이 되게 좋네요. 처음 만나뵌 것도 참 영광스럽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뭐 워시존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좋고 또 다른 분야도 그럼요. 좋으니까 그리고 대표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 댓글에 쭉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두 번, 세 번 다시 찾아도 좋고요. 혹은 또 다른 분야가 있다면 저희가 다른 분야로 또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을 자꾸 만들어드리면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셀프 세차기기를 또 도입하신 워시존 대표님을 모시고서 인터뷰를 촬영해봤고 오늘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고 영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새알람 화이팅! 화이팅!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